바쁠게. 바뀐 거 아니야? 바뀐 거 아니야? 아유, 뭐 묻히고 먹고 막. 하지만 콩깍지가 벗겨지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던가요? 저는 연애 3개월 차부터였던 것 같아요. 왜 뭐가 나야. 문제인 거야? 너 세종대왕 때부터 초콜릿이 있었던 거 알아? 아, 약간 무식한 스타일인가? 진짜? 세종대왕이 이 신하들한테 초콜릿을 주면서 뭐라고 했게? 글쎄? 가나가? 헐. 아이고 매. 아 심하네. 분명 같은 사람인데 심각한 자꾸 이전과 다르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세종대왕은 너 엘리베이터 못 타. 왜? 오 마이 갓.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거지 핵심은. 예전엔 아재 개그를 해도 웃기고 사랑스럽기만 했는데 이젠 웃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힘들더라고요. 나도 힘들다. 그리고 오빠 응? 여기 닦어. 아, 저 왜 닦으라는 건지 알지? 내가 창피해질까 봐. 방심하면 툭툭 나오는 아재스러운 행동들. 왜? 솔직히 말하면 그럴 때마다 제 사랑의 온도가 영하 10도는 찍고 오더라고요. 신데렐라 동화 속에선 유리구두만 벗겨지던데 왜 저는 콩깍지까지 벗겨진 걸까요?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어. 완벽한 사람 없죠. 네. 근데 지금 여기까지의 문제는 느닷없이 콩깍지가 벗겨진 순간에 이제 이 남자친구가 자꾸 아재스러운 그 행동이나 말투를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못 만나. 난 개그감 안 맞으면 못 만나. 그러니까 직업병인데. 그래서 일부러 진짜 뭐 캐캐먹은 옛날 얘기부터 저런 얘기 갖고 와가지고 최불암 시리즈. 만드기 시리즈 뭐 이런 거 책에서 봐가지고 해주는 경우 있거든요. 나는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저게 아재 개그도 센스 있게 치는 아재 개그랑 달라. 센스 있는 아재 개그가 어디 있어요, 오빠? 아니야. 있어요. 있어. 센스 있는 아재 개그. 센스 있는 아재 개그. 그거는 아재들의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쩍쩍 치는데 너무 있어. 자꾸 웃겨. 나 혼자 그러니까 그게 오빠 아재라서 그렇다고요. 뭘 얘기해요.